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 공시이율이 이번 달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은행의 적금금리 수준으로 떨어져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 수령액은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사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인데 공시이율이 이번 달에 또 떨어져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국화재의 연금저축 상품 공시이율은 9개월 만에 0.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손보는 3%대로 떨어졌고 MG손보는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단기 적금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3% 중반인데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간 넣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금리보다도 이율이 낮아진 겁니다. 생명보험사도 공시이율이 하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생명의 연금저축 상품 공시이율은 지난 9월 4.05%에서 이번 달에는 3.92%까지 떨어졌습니다. AIA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지난해에 비해 공시이율이 1%포인트 이상 내려갔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속되는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자 역마진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시이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03%로 3%대로 떨어질 상황에 놓였고 생보사들도 자산운용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4%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2.5%로 유지되고 있어 공시이율이 올라갈 요인은 크지 않아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울상입니다. 연금 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금 타시는 분은 당장 지금 그 공시율이 굉장히 민감하죠. 거기에 따라서 연금이 적게 들어오나 막 많이 들어오나 그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문가들은 공시율 하락세가 계속되면 연금저축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